자,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신곡동에 사는 박순영이라고 합니다. 박 선생님의 고민은 아이 둘이 있는데 그 대학 보내야 되잖아요. 그 대학 자금과 나의 노후 자금의 비율을 이거 걱정이 좀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자제분들은 몇 살이에요? 중학생입니다. 노후 준비는 어떻게 잘 이루어내고 계셔요? 통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데요. 그거를 나중에 이제 쓸 때가 돼서 반씩 나눠서 그거를 각자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뭔가를 따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아직 모르겠어서요. 그게 요즘 제일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 대학 한 친구 보내려면 4천만 원. 맞아요. 그럼 네. 둘이면 8천만 원.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하면은 1억이 든다는 얘기잖아요. 노후파산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? 노후파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독립하지 못한 자녀도 정말 큰 요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공감하시죠? 노후파산이란 말이 이제 정말 일본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노후파산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전문가이신 김시련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. 근데 자녀분들 두 분이 계시다 그랬잖아요. 근데 그 두 자녀는 대학을 꼭 가고 싶대요? 저는 다 가는 추세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가도 된다를 해버리면 그것도 본인들 의지가 아닌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것마저도 지금 반반으로 갈리고 있어서 차라리 돈을 모아서 그 아이한테 통으로 돈을 주자라는 쪽이고요. 아빠는 저는 그래도 대학은 보내놓고 뭘 해보자라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. 이제 제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. 굉장히 용기 있는 부모가 된 사례인데요. 엄마와 아빠가 둘 다 대학병원의 의사였어요. 근데 딸에게 과연 대학을 보내야 되는가를 놓고 가족끼리 상의를 한 거예요. 근데 이 엄마가 굉장히 용감하게 그 얘기를 한 거죠. 정말 대학에 가서 대학문을 해야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다. 공부를 정말 정말 잘해서 꼭 이 학문을 해야만 하는 경우 대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대학마저 안 나오면 밥벌이를 못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는 그 중간인 것 같다. 근데 딸이 동의를 했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서 그 전문가를 만나보는 그런 고등학교를 갔어요. 그리고 대학을 안 가기로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. 근데 이 딸이 6개월 정도를 지나고 나서 내가 정말 꼭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어요 라고 하면서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인터뷰 준비를 하고 가게 됐는데 거기가 영국에 있는 세인트 마틴이라는 디자인 학교였어요. 단 한 번도 미술 공부를 한 적이 없는 딸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때로는 우리가 불안해서 내 불안 때문에 대학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돈도 생각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공부를 선택하지 않고 무작정 대학을 들어갔다가 부모는 돈을 쓰고 자녀는 또다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또 다른 시간을 쓰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돈을 먼저 걱정할 게 아니라 자녀하고 진로를 한 번 더 같이 가족이 상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.